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이슈 포커스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늘과 내일은 올 한 해 특히 이제 인천과 경기 지역의 이슈가 됐던 그런 사안들을 10대 뉴스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먼저 경기도의 10대 뉴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핫한 뉴스가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국장님. 네, 올해 경기도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꼽았습니다. 네. 현재 경기도지사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또 여권의 대선 주자이면서 이 수감 기관장으로 국정감사장에선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이전 지사는 이틀 연속 국감에 출석하면서 최대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국감장에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발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뉴스는 대장동 그 공공개발 논란입니다. 그 역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뉴스인데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이 공공민간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으로 성남시는 5,503억 원을 환수했는데요. 하지만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개발 이익금 중 상당액은 특정 개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파천대유 자산 관리에 들어가서 이 검경에서 현재 개발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관련 업무 관련자 두 명이 자살하는 등 여야 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대선 선거판의 최단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10대 뉴스에는 또 안타까운 사고 또 시민들을 분노케 한 그런 사건도 포함이 돼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6월 17일 오전에 발생한 이천 쿠팡 덕평분류센터 초대형 화재인데요. 예. 소방당국이 사흘에 걸쳐 이 화재 진압을 벌여서 겨우 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이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보기가 6차례 울렸지만 그때마다 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이 방제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피해를 키웠는데요. 행정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LH 직원과 이 공무원에 있던 땅 투기 의혹 사건, 이 사건도 올해 아주 뜨거웠는데요. LH 직원 14명이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시흥 신도시에 100억 원대 땅을 투기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해당 사건 이후에도 이 용인 소재 반도체 클러스터 땅 투기 의혹도 불거졌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LH 직원뿐 아니라 이 공무원들의 투기 행각도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한 사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경기도 10대 뉴스에는 수원을 연고로 한 그 프로야구 그 KT의 그 정규리그와 그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이라는 그런 또 짜릿한 소식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짜릿했습니다. 이 프로야구 수원 KT 위즈가 그 201 KBO 정규리그 1위에 이어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두산 베어스를 그 상대로 내리 4연승을 거두며 창단 8년 만에 첫 통합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뤘습니다. 예. 정규리그에서는 삼성 라이온스와 76승 9무 59패로 이 동률을 이뤘는데요. 1위 결정전에서 7이닝 동안 이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쿠에바스의 활약으로 이 삼성을 1대0으로 꺾고 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내리 4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2014년 창단 후 첫 통합 우승의 영광을 누렸는데요. 네. 신생 구단이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데 걸린 시간도 역대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답답한 뉴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뉴스가 꼽혔습니까?
네, 하여튼 올해 상당히 답답한 뉴스 중에 하나죠. 일산대교가 무료화 통행 20일 만에 중단된 뉴스입니다. 아, 일산대교. 네, 그렇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싸고 김포, 파주, 고양 등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익형 민간 사업으로, 민재 사업으로 이 조성된 탓에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요금을 받는 다리인데요. 갈등이 지속되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이 공익 처분을 꺼내들었고, 10월 27일부터 이 무료화가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운영사는 이 공익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요. 이 법원이 두 차례에 걸친 이 가처분에 대해서 모두 인용하면서 무료화는 현재 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일산대교 운영사와의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지만요. 10년 동안 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외에도 또 어떤 뉴스가 10대 뉴스에 포함이 됐나요? 네, 이전 경기도민,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 7천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6,379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됐습니다. 또 이어서 경기도 이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도 10대 뉴스로 꼽아봤는데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번에 경기연구원과 경기여성가족재단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이 의정부시와 안성시 등으로 이 분산 배치됐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3곳,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5곳을 양평군과 김포시 등으로 이전한 바 있고요. 또 이에도 이제 경기도 예산이 첫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뉴스와 함께요. 12월 기준 경기도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82%를 넘었다는 소식 뒤를 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10대 뉴스를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많은 뉴스도 있었고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 이게 참 올해 뉴스는 이게 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과 끝이 코로나하고 백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제발 좀 뭡니까? 3차 부스터샷을 끝으로 좀 온전한 삶으로 좀 제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차, 5차 없이.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 1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